자, 안녕하십니까. 단석규입니다. 자, 오늘은 렁커베스를 잡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페이스북이나 뭐 SNS, 다양한 SNS, 카페, 블로그, 뭐 밴드 이런 데 보면은 남들은 막 2000, 2500, 크면은 3000, 3000g까지 막 한 손으로 못 들어가지고 양손으로 크 해가지고 막 입주먹 막 들어가고 그런 베스들, 남들은 1년에 한두 마리씩은 다 잡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캔에 들어있는 꽁치보다 조금 더 큰 그런 200g, 300g짜리 베스밖에 못 잡을까? 그런 분들이 이제 잡고 말씀하시죠. 작지만 꿀잼, 작지만 힐링. 아, 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여러분들, 크면 더 힐링이고 큰 놈 잡으면 더 꿀잼입니다. 꿀잼?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. 나는 사이즈 별로 상관없고 마리수가 중요하다, 무조건 많이 잡고 손만 많이 보는 게 좋다,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이랑 관련이 없습니다. 그냥 하시던 낚시 재밌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렁커베스라 하면은 50cm 이상을 렁커베스라고 하죠. 뭐 낚시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. 뭐 다 아는 얘기를 하냐, 뻔한 얘기를 하냐,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. 그렇지만 예, 저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,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. 일단은 예,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세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봄낚시에 집중을 해라.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봄낚시에 집중을 하세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, 렁커베스의 70% 80%는 봄에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다들 아시다시피 봄에는 산란 시즌이고 덩어리들이 연안으로 몰려와서 알자리도 찾고 뭐 알도 낳고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봄에 50 이상의 베스를 잡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뭐 1년 내내 낚시를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특히나 봄 2월부터 5월까지, 2월 말부터 5월까지 최대한 집중을 해서 그때 열심히 빡세게 딱 다니시면은 진짜 렁커 잡을 확률이 거의 뭐 한 제가 봤을 때 5배, 10배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봄에 낚시를 많이 다녀라. 자, 두 번째입니다. 이것도 중요해요. 두 번째로 중요해요.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잖아요. 보통 이게 큰 베스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보면은 가던필드만 갑니다. 가던필드만 다니시고 뭐 집 앞 저수지, 낚시는 자주 가시는데 집 앞 저수지 뭐 이런 곳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맨날 잡는 놈만 나오는 거예요. 거의 비슷한 뭐 그쪽에도 뭐 큰 사이즈가 없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죠. 낮다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대물로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. 뭐 붕어 낚시도 그렇고 어떤 낚시도 그렇습니다. 필드가 대물 필드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충주호는 뭐 4월 중순부터 5월 뭐 한 중순까지는 진짜 빵 좋고 큰 놈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. 물론 뭐 막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예, 충주호 뭐 특히 뭐 장성호, 댐권이 아주 사이즈가 좋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사이즈 좋기로 유명한 필드가 좀 있죠. 예, 그런 데를 봄에, 앞에 말씀드렸던 봄에 열심히 한번 다녀보시면은 이 확률 10배로 또 늘어납니다. 예, 그냥 집 앞 저수지 뭐 동네 저수지 다니시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10배 이상 렁커 잡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, 렁커를 잡으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겁고 큰 루어를 사용해 보시라는 겁니다. 물론 뭐 무겁고 큰 루어를 사용해 보시면은 조가는 조금 떨어지겠죠, 마리수나. 하지만 어떤 어종이든 똑같습니다. 바다나 뭐 어떤 어종이든 큰 놈은 큰 걸 물게 돼 있습니다. 그럴 확률이 높아요. 뭐 작은 놈이 작은 걸 큰 걸 물고 뭐 큰 놈이 작은 걸 물고 당연히 뭐 가능성이 있지만 큰 거는 큰 걸 잡으려면 큰 걸 쓰세요. 예, 뭐 5인치, 6인치 웜을 쓰시면 5인치, 6인치, 뭐 7인치 뭐 하드베이트를 쓰신다 하면은 뭐 큰 거 빅베이트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해 보시면은 확실히
아, 사이즈가 좋아졌구나. 왜냐하면 큰 거를, 큰 부어를 작은 놈이 먹는 경우는 뭐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. 그래서 큰 누어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조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던져 보시는 겁니다. 앞서 말씀드린 봄에 런커가 유명한 그런 대물 필드에 가서 큰 누어를 열심히 던져 보시는 겁니다. 그러면은 정말 또 확률이 올라갑니다. 15배, 20배 이렇게만 아마 요 세 가지만 명심하시고 1년 이게 봄에 열심히 이렇게 빡세게 낚시를 다니시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어지간하면은 런커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뭐 그에 따른 출조 비용이나 뭐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마리수가 최고다, 사이즈 뭐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뭐 잘 나오는 필드 가셔서 딱 재밌게 낚시하시면 되고요. 그래도 남자는 비권이지 잔챙이 잡아서 뭐하냐, 큰 거 한 마리 잡는 게 좋지,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봄에 집중적으로, 봄이 만약에 봄이 아니다 대물필드 뭐 충주호 장성호 그런 곳에 가서 큰 루어 긴 웜 뭐 두께 무게감 이게 볼륨감이 큰 웜 하드베이트 빅베이트 뭐 이런 류의 루어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꼭 기필코 런커베스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런커베스에 대해서, 런커베스를 잡는 법에 대해서 이게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저는 다시 낚시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